황실 물품이야? 정말 아니고 저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착용한 것의 값어치가 10억 정도 된다고 해요? 10억 넘어 10억이 넘어? 왜냐면 벨트만 해도 한 1억 몇억 돼요. 어머 진짜 공주님이었구나. 아이돌 미니 자스 태광 쇼 2000만 황실부 징재종 샤웨이 니시 전전 공주. 멤버들 중에 정상인 순위 1위가 민니잖아. 사실 우리 팀은 정상인 사람 없어. 아이돌 타이지 成员 미니 장口就 吐槽 队友. 日前他登 징재종 在朋友 网络节目 宣传新专辑. 而公司又监视他一直想抱怨. 다른 멤버 비해서 제 작업실이 좀 제일 별로. 회사가? 회사 나빴다. 녹음실은 6층에 있어요. 같이 있는데 저 혼자 4층에 댄스실 옆에 있는 거예요. 어머. 방음도 안 돼. 어머. 그냥 진짜 원래 쿵쾅쿵쾅 거리는데 옆에 있는 거구나. 응, 심지어 사이즈도 작고 엄청 작아. 이 정도면 몇 평 정도 되지? 3평 정도 되는 건가? 왜냐면 보통 오빠 왜 회사 편 들죠? 왜? 큐브라는 뭐 있어요? 아니. 그건 멤버랑 바꾸자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누가 저랑 바꾸겠어요? 하긴. 누가 나랑 바꾸겠냐고. 아, 해주세요 좀. 요청하겠습니다. 왜 이제 요청해? 传闻 미니 자스 显赫根本泰国公主本人也证实了. 저거는 그냥 당연히 회사에서 대여 물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황실 물품이야? 정말 아니고 저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착용한 것의 값어치가 10억 정도 된다고 해요? 10억 넘어. 10억이 넘어? 왜냐면 벨트만 해도 한 1억 몇억 돼야 돼. 다 찐금이고 다 다이아몬드. 미쳤다. 그래서 엄청 무겁고 항상 바른 자세에 있어야 돼. 태국에는 집이 있지? 아니 그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 그 부모님 집이야 그냥 그거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게 야, 너 되게 부자구나. 아니에요. 아, 집 되게 오래됐어요. 와, 집에 헬스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아니, 수영장 집 아니에요. 이거 호텔. 할머니가 호텔 오너셔? 어머, 진짜 공주님이었구나. 미안해요, 내가 소고기를 해줬었어야 되는데. 누 그냥 이혼 딸한테는 3평짜리가 아니라 한 30평짜리 작업실을 해줬었어야지. 그러니까